안녕하십니까. 주얼리 성형외과 윤용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배우죠. 그 선재업 고티어의 주연 배우 변우석 씨의 얼굴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얼굴 라인부터 분석해 보자면요. 키에 비해 굉장히 작은 얼굴을 갖고 계시고 광대도 살짝 있어지면서 각진, 턱라인까지 눈에 들어오죠. 이 부분들이 부드러우면서도 남성적인 느낌까지 주고 있어요. 턱도 짧으신 편이라 어려 보이죠. 그래서 아마 나이대보다 어린 고등학생 역할까지도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네요. 눈은 무쌍인 듯 하지만 속쌍꺼풀을 갖고 계세요. 예전에는 가로로 길면서 무조건 무쌍 선호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으셨는데 최근에는 각자 얼굴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런 얇은 느낌의 속쌍도 많이 선호하고 계신데 딱 변우석님이 그런 눈이에요. 웃을 때 살짝 처진 눈꼬리랑 애교살이 강조되면서 귀여운 이미지가 보여져서 이런 포인트가 본래 본인의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게 해주는 것 같네요. 코는 사실 좀 얼굴에 비해서는 큰 편에 속하는데 이 점이 또 반전의 남성미를 돋보이게 해주고 있어요. 콧대도 정말 높지만 갖고 계신 콧대 폭이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아서 자연스럽고 매부리가 살짝 있지만 코끝이 적당히 둥글게 빠져 있어서 자연스럽네요. 다음 입술을 보시면 입술 자체가 크고 두꺼운 편이에요. 입술사는 중간 정도로 너무 완만하지도 않고 모여있지도 않고 적당하시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형태네요. 입술 볼륨이 과해 보일 수 있지만 웃으실 때 보여지는 이 보조개가 이런 이미지를 중화시켜줘서 더 매력적이게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변우석님은 고등학생부터 30대까지 전부 다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얼굴 요소를 전부 갖고 계세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소년미부터 남성미까지 위화감 없이 소화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고맙죠.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나도 그래서라. 집엔 어떻게 가요? 태모 줄까요?